안녕하십니까. ON 엔터테인먼트 김정현입니다. 어리숙하게 정체를 숨기고 사는 거. 조용히 하거라. 아유. 아니라고 들었는데, 너는 어떤 왕이야? 오셨어. 냉큼 오시오. 절인 왕후는 어떤 드라마인가? 아, 참 신비한 물건을 들고 와서 이상한 걸 물어보는구만. 드라마가 무엇인가? 뭐 조선시대 얘기 아니겠는가? 어리숙하게 정체를 숨기고 사는 건 힘들지 않나? 어허, 어리숙하다니. 미안하네. 임금에게 어찌 그런 말을 쓰는가?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는 재주가 있다는데. 그래. 그 어리숙하다는 말을 그렇게 어허. 면전에다가. 참. 중적이 요즘 좀 이상한 것 같던데. 혹 자네는 느끼는 부분이 없나? 중전이 그렇지. 조금 이상해지긴 했네.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. 뛰어다니거나 치마를 벌렁벌렁 들어 올리거나. 아이 근데 뭐 나와 상관이 있는가? 안동 김문에서 잘 예, 통제할 걸세. 글쎄 왕의 자리에 있지만 왕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네. 어디 왕이 허울 뿐인 자리일 뿐이지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? 허나 내 반드시 품은 뜻을 이루고 말 것이네. 오, 왕이 왕인 것이지 그 참 왜 어렵게 생각하는구만. 왕은 진짜 다 누리고 사는데 기분 어떤지. 왕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. 허나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네. 누린다고 모든 것을 누려서는 안 되네. 피곤하네 피곤해. 응? 아하, 백성들이란 자고로 이 왕과 이 왕실의 이 대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을. 어찌 남녀가 싸울 수 있겠는가? 중전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네. 안동 김문과 어찌 싸울 수 있단 말인가? 중전은 안동 김문인 것을 보호를 받는 입장에서 싸운다는 말은 비밀이네. 어디 가서 얘기하면 큰일 나네. 대왕 대비 마마가 무섭네. 허울섭이라는 별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밤부터 얘기해볼까요? 허수아비라. 내가 최선을 다해 내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네. 허수아비라고 바라보고 있다면 내 계획 역시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. 아, 허수아비라. 나같이 잘 입고 잘 먹는 허수아비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? 허수아비라. 뭐, 그도 근사한 허수아비라면 할만하지 않겠는가? 철종은 중전을 좋아할까? 반철종부터? 내가 마음엔 품어선 안 되는 여인일세. 하, 중전. 조악이란 참 안동 김문은 무섭네. 좋아할 수가 있겠는가? 참거 쑥스럽구만. 중에서 두려운 사람은 없을까? 내가 헤치고 나가야 할 길인데 두려워서야 되겠는가? 참 용감한 친구구만. 대왕 대비 마마와 김자군 훈련대장이 있긴 한데 대왕 대비 마마가 이 노하면 엄청나게 무섭네. 자네들은 못 봐서 공감을 못할 게야. 아주 그냥 오금이다 저려. 왕인데 허수아비 맞는 말이구만. 마돌당으로 만날 백성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. 장선 이 미리 조율이 된 문제인가? 이것을 함부로 내가 말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. 백성들이라 잠시 대왕님이 만마를 좀 뵙고 와야 될 듯한데. 참고 상선. 그대들의 사는 세상에 역병이 참고라고 나라 안과 밖으로 시끄러운 줄 아네. 많이 힘든 건 알지만 그대들에게 다자성어 한마디와 함께 이 인터뷰를 마치겠네. TVEN 즐거움엔 끝이 없다는 말일세. 그대들에게 즐거움이 끝이 없는 것을 잘 보여주겠네.
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릴게. 일주일에 두 번, 토요일과 일요일 그곳에서 보세요. 낮, 이, 밤, 저. 낮에는 이상하고 밤에는 수상한 저는 뭐지? 절인 왕후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,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몹시 연기를 하면서 열심히 찍어봤습니다. 사극말투로 또 하다 보니까 많이 어렵긴 하네요. 나름 신선했었던 것 같고 지금 열심히 촬영을 하면서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. 여러분들이 또 안 봐주신다면 또 마음이 또 간질간질하겠죠. 즐거움엔 끝이 없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주말마다 즐거움을 선사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차곡차곡 에피소드를 쌓아가고 있으니까요. 한번 지켜봐 주시고 재미있으시면 또 찾아서 봐주시고 궁금하시다면 토요일 일요일 밤 9시 저희들이 찾아갑니다. 커밍 순! 여러분들 건강하세요. 안녕.